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제 치마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마도 우선은 얘만 보이게 해서 UV에 플래너 요것도 Z로 어플라이. 자, 요거는 뭐 그냥 한쪽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을 혹시나 나는 절반을 겹치겠다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으세요. 그렇게 해서 W키로 바꾸고 면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피시고 언폴트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미러 모드. 아, 이건 안 되네요. 짜자자자, 우선, 됩니다. 자, 해서 미러 모드 해서 두개 잡고 요것도 겹쳐버리겠습니다. 이거 겹치고. 자, 다음에 이 친구 오브젝트 모드로 이제 요걸로 넘어가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절반을 이건 절반이 안 되겠구나. 자, 이 친구는 절반이 안 되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으로 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중앙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때는 이제 뒤쪽에 있는 여기서만 더블 클릭해서 잘라주시고 이동키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추도 마찬가지. 유브이에 플래너 두 개씩은 안 되는구나. 자, 하나씩 해서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해서 두개 피시고 여기도 피는 거는 똑같이 언폴트로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두. 자, 요것도 컴바인으로 합치시고 UV에 플래너로 Z로 먼저 하시고요. 좌우대칭 키고 그 다음에 UV에 이걸로 우선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굽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 요렇게 자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쪽 자르고 안쪽에 있는 여기 선을 자르는 게 좋은데 여기 밑에 부분도 조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워진 부분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여기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쪽에 위쪽 말고 밑에 쪽 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면으로 여기 덮이도록 할게요. 원폴트로. 이게 다르구나. 오케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부분은 여기는 조금 따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피는 걸로 원폴트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구두까지 우선은 다 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선은 다 잡고 그다음에 치마만 겹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공간 안에다가 얘네들은 배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줄일게요.
얘는 왜 있지?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원래 없어야 되는 애가 있는 요거는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커트까지 언매핑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요렇게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플랜으로 먼저 피고, 그 다음에 폈을 때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사각형 모양이 뭐 심하게 찌그러진 거나 그런 게 없으시면 이렇게 한 줄만 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됐으면 H 눌러서 잠깐 숨겨주고 또 요것도 우선은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 나머지도 쭉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좋다. 잠시만요. 안 피신 것 같아서 다시 좀 피고 할게요. 하고 다시 또 하다가 뭐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숨어있던 이제 머리카락까지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다 선택을 하시고 UV에서 배치하는 거 레이아웃으로 넣어주시고, 자, 요거를 그대로 두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조금씩 배열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붙어있거나 아니면 너무 끝자락이 있다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씩 땡겨가지고 배열을 좀 넉넉하게 위치를 시켜주시는 게 나중에 텍스처 칠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머리카락까지 배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트랑 스커트, 그 다음에 바디까지 여러분들 작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거 이제 그냥 끝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뭐 특별하게 뭐 언랩을 필 거는 사실상 없고요. 그냥 그 UV에 우선은 플래너의 Z 방향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여기도 Z 방향. 자, 해서 Z 방향으로 다 해주시고, 자, 요거는 가운데쯤에 있는 거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는 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굳이 꼭그 칼로 자를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컷을 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면으로 한쪽을 잡고 여기서 언폴드, 여기도 언폴드. 앞쪽에 있는 애는 크게 배치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은 요렇게 좀 줄이고요. 뒤에 있는 애는 줄이고 이렇게 큰 애는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지우고 컨트롤 D 그 다음에 1로 바꿔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언매핑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